네, 그런 네. 그런 얘기예요. 결국 핵심은 근데 아까 제가 좀 오해할까봐 다시 얘기하면 그 양반이 아주 젊은 시절에 그 이슬람 쪽 관련 기관에서 상근인가 비상근으로 일을 했어요. 그 제가 저도 듣기로는 뭐 들었습니다.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아, 괜히 내가 사우디 얘기를 했네. 네, 사우디 얘기하니까 퍽 그 생각이 나네. 예, 아주 특이한 경력까지. 예, 그래서. 참고로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 안 하고요. 단지 좀 섭섭한 거 하나 있었어요. 제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갔었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 이렇게 복장 멋있게 해서 여기 탁 하고 이렇게 흰 옷 쫙 장옷 입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맞을 뻔 했다니까. 나 그 초청해서 나랑 그 밥 먹는 사람한테 야, 너 옷 멋있다. 나 그 한 벌 사다 입자. 그랬더니 얼굴이 확 바뀌면서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그 옷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넌 무슬림이 그냥 패션이 아니야.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그 옷을 입는 거 입으려고 하는 거를 이슬람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걸 패션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난 패션이라고 생각했어. 순진하시지라. 솔직히 그래서 옷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나도 탁 이렇게 알아서 흰 잠옷하고 여기다가 그거 알아? 그 머리 덮어쓰는 이거. 이것도 그 덮어쓰고 이거 뭐 끼우잖아요. 이렇게 끼우는 것도 보니까 사우디 사람들은 이걸 딱 이렇게 평으로 끼워요. 근데 바레인이나 쿠웨이트는 좀 사람들이 난리잖아. 거기 옛날에는 그 바닷가에 그 천한 사람들이었다고 이제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진주나 캐고 저기 바레인 같으면은 단도 몰고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진주 캐고 그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고 이제 쿠웨이트 같으면 그 유프라테스 강 그 강 하구에 갈대밭에서 왔다 갔다 배 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좀 저기 뭐 고기 좀 잡고 뭐 이런 천하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바레인이나 쿠웨이트 사람들은 이걸 딱 끼우는 걸 약간 뺐다가게 끼워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 보면 그 나도 좀 더 천하니까 사우디식이 아니라 좀 그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살 수 있냐 그랬다가 내 마주 보냈어. 자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그 헛소리가 아니라 그 사실은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이렇게 저기 고려가 돼서 사람들이 그 뭐 생각이나 나는 이제 그 문정인 그 알릴레오 첫해를 보니까 머리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 발이 어디 있는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예, 예. 머리 그러니까 너무 망상이지만. 한마디로, 아, 김정현은 착한 선의가 가득한 계몽군 주고, 그 다음에 북핵에 대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되고, 미국은. 그 다음에 미국은 북한을 너무 불신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기대치가 높다. 즉, 미국이 핵을 완전히 문질러 버리려고 그런다. 핵과메사일을. 이 기대치가 높은 거 하고, 그 다음 미국이 북한을 깊게 불신하고 있는 거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달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서 평화를 지켜갑시다. 이게 이제 문정인 씨의 스토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 공부를 해서 학자라는 타이틀을 따고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기초적인 게 조금 더 남들보다 어떤 사물의 인과를 분명히 밝히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인과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의 관심법. 핵 무장, 네. 응? 핵 개발, 핵 무장에 의해서 생긴 문제였고 네, 그다음에 예. 지금까지 협상이 여러 가지 된 거는 평양의 기만 전술 때문에 그랬고 네, 그다음에 예.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설마 하다가 핵력을 가지게 됐고 그게 네. 중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게 거의 밝혀져 있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예, 예. 그걸 기초로 해서 김정은이가 어떤 방식으로 변동을 할 것인가를 예, 예. 최소한 전제를 하고 자, 이 점에서 김정은이가 선이든 악이든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밀어가야 우리가 전략 전술을 구사해야 된다. 뭐 이게 뭐 기초죠. 이런 걸 다 빼버리고 뭐 저렇게 완전히 저기 헬렐레 하고 있으니까 그 망상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문 대통령의 발표도 예예예 예, 예. 가장 보람 있는 게 뭐냐 그랬으니까 말하자면 이제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 됐다라는 걸 작년에 예 작년에 그렇죠 세 번의 정상회담을 했죠. 예예예 예, 예. 한 번은 살짝 갔다 왔는데 네, 네. 어쨌든 간에
4.27 저기 판문점 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9.17인가? 9월 달에 또 이제 추석 전후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정부가 말 중매를 잘 써 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말하자면 정상 뭐 외교 국무성의 차관보나 차관이 아닌 두 정상끼리 만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한반도의 주역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잖아요.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러면은 아주 구체적인 그러면은 피가로지 기자 같은데 구체적인 그러니까 미국 기자인데 김정은을 세 번이나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라고 아주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느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답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김정은 뭐 깍듯이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문정인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정인도 이게 이제 아무 근거 없이 관심법 같은 거거든. 관상을 보니까 네가 당신이 위원장께서 선량하게 비핵화하실 분이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실 분이네. 우리가 믿고 갑시다. 문정인도 결국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건데 문재인도 관심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왜 이게 그러냐면 그 저기 임종석이가 그렇죠. 임종석이가 그 전에 누가 물었잖아. 물은 뭐, 아니 구체적으로 물었죠. 뭐 누가 그러니까 그 지금 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했더라 임종석이. 4.27 하고 난 뒤에 예. 한참 있다가 우리 기자가 아주 예리하게 물었어요. 과연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수준의 이야기, 어느 수준의 협상, 어느 수준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임종석이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압니까? 예. 6.15 소위 말하자면은 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남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남북한의 정상이 남북한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의제로 핵 문제를 비핵화가 아니고 핵 문제를 의제로 올린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의제도 아닌데 어떻게 문재인은 비핵화에 대해서 김정은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래요. 그 타켓맨이가 연출한 저 갈대숲 데크에서 둘이서 아주 봄날에 앉아서 뭐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죠. 그런가? 아닌가? 그 대통령이 아니라 뭐 김정은이 친구구만. 그러니까 둘이서 사담으로 협상이 뭔지 회담이 뭔지 공동선언이 뭔지 망상인 것 같아요. 하여튼 대한민국 망상공화국이 됐어. 망상공화국이 됐어. 대한민국 망상공화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재인의 로망이에요. 뭐 그게 보니까 그게 나는 처음에는 그냥 아 뭐 그런 그 팀들이 그렇겠지 그랬는데 요새는 그게 굉장히 의도된 방식에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세뇌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기법에서 따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무한히 반복하고 무한히 일루전을 주고 무한히 또 한쪽으로서는 또 이 분노를 일으키고 또 그 망상에 대해서는 천사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러다고 아주 인자하고 순진한 웃음을 그렇게 흘리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저기 어디야 그 낙곰수 김어준 뭐 김용민 이런 인맥에서 그때 신문인가 무슨 케이블 방송인가 추진할 때 그 이제 투자자 모집하고 지지자 모집하는 그 포스터를 만들었을 때 포스터가 괴벨스 나치 선전상 괴벨스를 얘기를 띄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그게 진실이 되고 그게 진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을 때 이미 차 떠난 다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이게 전체주의적 기법을 배워서
문화 행사나 평화나 혹은 평화적인 시위를 가장해서 그 사실상 혁명적인 동원인데 촛불 정권이 탄생했죠. 근데 그게 상당히 오래 전에 그 저 뭐야 우리 역사 문제 때문에 우리 저 박주필 캐스터 몇 번 저 TV 나와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소위 100년 전쟁의 첫 장면이 기억나시죠? 100년 전쟁의 첫 장면 뭐였죠? 아유, 그 뭐 기억도 안 나. 좀 믿을 수가 없는 네. 일인데. 네. 20세기 지금까지 20세기 이후에 인류사에서 가장 그야말로 악마라고 부르는 정권이 나치스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선전상이 괴벨스죠. 그렇죠. 그 괴벨스가 인간은 두 가지 종류의 인간으로 구성된다. 예. 하나는 독립적인 인간이고 네. 주인이고 네. 나머지는 부역하는 자. 꼴라보다. 네, 꼴라보고 네. 그 꼴라보는 노예로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그 틀을 가지고 그러니까 괴벨스의 그 양분법을 가지고 거짓말 안 해. 대한민국은 지금 부역자들, 그러니까 친일 부역자들, 친미 부역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된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델 교과서는 괴벨스야. 괴벨스예요. 뭐. 괴벨스 맞습니다. 괴벨스예요. 그게 네. 이제 그 저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제 그 역사를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금인정 뭐 거기 집어넣고 즉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선전 아닙니까? 네. 이런 말하자면은 인간을 생성 권력을 갖는 유일한 권력자가 예, 예. 거꾸로 이제 말하자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예, 예. 일본과 미국의 부역자로 만들기 위한 걸 갔는데 예, 예. 지금 자기들이 그 수법을 차용해서 우리 이586 소위 유사전체주의 권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역자들이니까 우리가 선전을 하면은 노예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철학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인간은 세 번 거짓말을 하면은 갸우뚱하는데 천 번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을 진실로 믿게 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그 인지오류에서 네, 예. 그 세뇌홍수죠. 세뇌홍수 오류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 가도 이 소리, 저기 가도 이 네. 소리. 이 채널 KBS 틀어도 그 소리, MBC 틀어도 그 소리, YTN 틀어도 그 소리, 조선 봐도 그 소리, 동화 봐도 그 소리, 중앙 봐도 그 소리, 오마이 봐도 그 소리.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소리를 하면 진실과 상관없이 그걸 믿게 돼요. 그게 이제 캐스케이드, 어베일러빌리티 캐스케이드. 네, 참. 근데 우리가 그걸 조금 저기 막 그냥 개그 비슷하게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치권에서나 언론에서 그걸 그런 식으로 희화화시켰으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부의 인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개별서로부터 이 연원하는 20세기 이 무도덕한 대중들을 완전히 망상에 자기들이 가진 망상에 끌어넣기 위한 노예로 만들기 위한 제가 그 네. 사실은 기법이에요. 제가 저기 탄핵 때 네. 제가 그 열심히 저기 연설했잖아요. 예, 그때 예. 구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그렇죠. 그 인격살인 해가지고 그걸 홍수로 틀잖아요. 그냥 그렇죠. 세뇌를 해버려요. 그 박근혜 죽일년, 최태민 저기 악령 씌운년, 최순실 아바타. 뭐 800조 비자금, 뭐 비아그라 그룹섹스에서 인격살인해서 그냥 묻어버리자 조중동까지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태 자체가 이미 그때 얼마나 공산당스럽고 얼마나 나치스러운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나는 뭐 저기 뭐 아무튼간에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미북 정상회담을 뭐 엄청 기대한다, 엄청 뭐 거의 된 것 같이 이렇게 오늘 문재인이 결국 말한 거 아니에요? 이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주시죠. 어제 말씀도 좀 했는 저 우리 박수표께서 네. 했었는데 갑자기 아주 기습적으로 김정은이가 시진핑이한테 강으로 돼 있어요. 네. 주미 뭐 이틀 동안 대접 잘 받고 온 것 같이 이제 돼 있는데 회담은 뭐 짧게 했습니다. 네. 1시간에서 한 2시간 두 분 다 해서 네.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 해석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답은 그거였습니다. 질문이 나오고 네. 우리도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 중국이 열심히 노력한다. 미북 제2차 정상회담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저 미중 저 시진핑 김정은 회담은 미북 정상회담이 2차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징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뭐 자기 요망사항인데 한번 요망사항이 중국 쪽의 의도는 뭐였던 것 같아요? 중국이 부른 것 같죠? 과연 그런 건가? 그러니까 시진핑 의도 완전히 맞죠? 지금 뭐 1년 동안 막 그 현란하게 국제 무대에 나왔던 김정은이 호락 그냥 다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네. 기차를 타고 갔는데 이게 절묘한 말하자면은 그 트럼프에 대한 예. 방벽을 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국내적인 여러 가지 이제 압력도 있고 하고 하니까 빨리 정상회담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게 이제 기레기들이 떠들고 있지 그렇게 막 떠들고 있는데 예. 두 가지가 저는 이제 조금 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예. 예. 나중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심스러운 확신을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 아마 그 지난 9월 중하순부터 시작된 미국의 그 무역 전쟁 네네 그 문제와 관련하고 지난번 그 APEC 아르헨티나 10월달에 네네 11월달인가 그 미국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습니다. 만났고 거기에 무역 이슈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이슈가 들어가 있었어요. 예, 예. 좀. 예, 예, 그랬죠. 중요한 역할을 예. 부탁한다. 예. 라고 하는 걸로 이제 나왔는데. 너 알아서 처신해. 그 너 알아서 처신해. 즉, 예. 무역전쟁하고 북한 비핵화하고 예. 연동되었으니까 너 역할 제대로 못하면은 무역전쟁의 향방은 우리가 더 하시해집니다. 우리가 더 아주 그 소리죠. 강하다. 예. 그리고 그런저런 문제가 있었고 아마 그 시진핑이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을 불렀다. 그리고 이제 네. 때가 사실은 김정은은 네. 마지막까지 우리 하반기 11월 달까지 우리 아셈, 에이펙 그 이쪽 그 아시아 회의, 유럽 회의,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라틴 아메리카까지 가서 계속 제재 완화. 문재인은 네. 전 세계를 돌면서 제재 완화를 시도를 했는데. 전혀 예, 예, 없습니다. 예. 뭐 해봐야 지금 저기 그것도 예외적으로 저기 철도 조사하는 것도 조사하는 예. 거 하고 그 다음에 착공도 아닌 착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것도 미국에서 철도에 대해서 어떤 제재 완화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미국이 허용하는 듯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예. 즉 김정은이는 대남 돌파구가 네. 별로 그러니까 미국 기대하고 그러니까 미국을 뚫어내기 위한 문재인 정부를 사용해서 미국을 뚫어내기 위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뜯어내기. 예, 그다음에 그게 그다음에 남쪽에는 빨대 꽂기 이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예. 내려오지도 안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이 고립무원이었을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이 콜 네. 했든지 아니면은. 나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 나는 거의 둘 다, 네. 둘 다 두 시진핑이나 김정인의 김정은은 네, 네. 서로 다른 의미의 만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시진핑은 네. 도대체 북핵 문제를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미중전쟁의 가장 핫한 메뉴면 빨리 요리를 해야 되는 거는 북핵 메뉴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중국 입장을 전달을 해야 되고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내부적이든 또는 대미적이든. 그러니까 시진핑은 빨리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수순을 밟아갈 거냐라고 하는 탐색을 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정은은 전반전에는
트럼프 아저씨가 만나주니까 좋아서 그냥 헬렐레 했고, 어?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트럼프를 만나고 나면은 그 대가로, 그 양복 하나 걸치 입고, 그 예, 대가로 예, 북한에 상당한 부분을 던져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던져줄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확인을 하고,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전통적으로, 형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선 도와주세요. 나는 뭐, 죽기 아닙니까? 살기로 뭘 하겠습니다. 라고 했든지.